안녕하세요. 10만여 약초선행입니다. 비 오는 날 우중산에 감행해 봅니다. 현재는 비가 조금 내리고 있고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침에 6시에 만났으니까 일단 출발을 해봅니다. 별내 IC로 가? 네. 예, 오늘도 빡세게 타고 있는데요. 삼은 안 보이고 비가 내려갖고 축축해갖고 옷 다 젖었습니다. 예. 우리 대원들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산삼이 이렇게 쉽게 보이면 산삼이겠어요? 더 찾아봐야죠. 우산나물 군락지입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취나물보다 더 맛있는데 지금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제 내년을 기약하겠네요. 내년을 기약해야 되겠네요. 우산나물. 삿갓나물이 있는데 그거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삿갓나물은 독초예요. 이거는 우산나물 식용입니다. 쫙 저 뒤에까지 쫙 예. 찍어봐. 그물버섯이라고 하는데 망태버섯. 지금 이제 딱 펴가지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네. 아주 야. 군락지입니다. 군락지. 여기 쭉. 이렇게. 이게 상황버섯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아주 지금 소나무에서 아주 자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아주 그. 야, 조금. 지금 싹 폈나 본데. 아니에요. 지금 싹 핀 거 형님. 봐봐. 멋있잖아요. 네, 아주 얘는 지금 조금 저, 네. 시들은 것도 있고, 네. 핀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소나무에 망태버섯 핀 거는 처음 보네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핀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느릅나무 아시죠? 유금피. 예, 유금나무, 유금피. 이거 옛날에 종기에 종가였는데, 예, 예, 종기에. 예, 예, 가서 끼워가지고 예. 딱 붙여서 예. 일주일만 되면 아주 끝납니다, 끝나. 근데 이게 지금 나무가 고사됐네요. 요거는 접골목. 뼈를 붙이는 명약, 접골목이 되겠습니다. 요게 삿갓나물입니다. 우산나물처럼 생겼는데, 절대 아닙니다. 삿갓나물. 이건 독초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흉을 없앤다는 마가목입니다. 마가목. 요 마가목을 지팡이로 만들면 중풍병도 물러간다는 신비의 나무, 마가목. 내가 차갔네. 어? 참혼나무입니다. 참혼나무. 엄청 크네요.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렸네. 열매가 많이 열렸네요. 참혼나무. 봉황상, 백선. 딸내미가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약으로 쓰려고 하나 캐고 있습니다. 아 형님 진짜 엄청 잘 캐네. 와 예수님 탈탈 털어주세요. 탈탈 털어주세요. 야 그거 아니고요. 형님 저기만 그것도 귀여워. 예. 예. 야 살살 털어주세요. 대가 한 다섯 개 되는데 이 봉황을 닮았다 그래서 봉황삼인데 학명은 백선입니다. 백선. 아 오늘 진짜 힘든 하루네요.